잘 주무셨어요? 이제부터 아침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와 같이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아침에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수요일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을 그 중심 자리를 잡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양이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나 길 잃고 힘을 띠 선한 목자 늘 돌보아 주셨네 날 찾으시고 힘센 발로 인도해 주신 주 하신 목자를 우리가 여호와라 우리의 선하신 목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항상 지켜주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양무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를 생각하면은 두 군데가 적어도 두 군데가 생각나야 됩니다. 시편 23편 당연하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시편이 생각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시편을 묵상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 선하신 목자가 생각났습니다. 여기에서 선하신 목자이신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호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과연 누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늘나라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거할 수가 있을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하고 삶의 의미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2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여호와는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저 집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거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걸 쭉 읽어보면은 누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에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신 분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있는 자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저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는데 4절 마지막 부분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한 번 더 읽게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내가 약속을 지었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나를 손해보게 한다고 해도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자. 빌립보서 2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순종하고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죽음을 사용하여서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어떤 손해를 당하셨습니까?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런 예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에 모시며 우리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결단적인 성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이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qualification, 이런 필수적인 면들을 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실제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실제,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의 실제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고 바로 우리가 혀로 남을 허물지 않는 자이고요. 우리가 바로 내가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들을 실천해 나아가면서 갈수록 더 혀로 남을 허물지 않고 더 풍부롭게 하나님께 것을 사용하고 더 끝까지 신실함을 나타내며 약속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한 것을 어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죠? 약속을 지키는 자. 내가 손해를 본다 해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끝까지 그 약속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가 되었고 그렇게 돼 나아가고 있다는 것.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5절 마지막 부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을 읽을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알면은, 이 모든 것을 들었고 알면은 실천한다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 즉 흔들리지 않을 집이 된다고, 않을 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인하여 결국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실천해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나라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의 삶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결심하며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이 찬양의 마지막 부분이 나의 마음에 너무나 와닿고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주님,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온 몸이 예수님의 인격을 알아, 나의 삶에, 나의 언행으로, 나의 마음의 표현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하여서도 주님께 마음을 표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